앞에 개념이 이해가 안 됐더라도 그냥 이 문제, 기본 문제들을 쫙 외워버려도 괜찮아. 알겠지? 홈즈가 되자. 단서를 찾아서 범인 찾는 거랑 똑같아. 재밌지? 잘 봐. 그리고 할때 답을 여기다 표시하지 마. 답을 표시하지 말고 그냥 외워야 되니까. 복습하면서 너무 달렸더니 목이 아파. 자, 봐봐. I came here. 나이가 여기 왔지. 어? 왔어. 러브는 타동사야. 타동사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 없어.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To be loved. 오케이? 오케이? I cannot help surprising to see such a beautiful girl. 그와 같이 아름다운 소녀를 보고서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거거든. Cannot help ING가 뭔말할 수밖에 없었다야. 자, 근데 surprise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거든. 놀라게 하다야. 그러면 뒤에 목적 있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surprise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동태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help가 cannot help ING가 이게 수거야. 뒤에 동명사 가야 돼. cannot help being surprised. 이거. 그러니까 cannot help ING가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수거야. 근데 cannot help surprising은 내가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다가 돼. 근데 의미상 소녀를 보고 내가 놀라게 된 거잖아. 수동태로 와야 된다고. 내가 놀라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아까 준동사도 태가 있다든지 동명사도 태가 있다. 그래서 being surprised가 돼야 된다. 아까 to love도 태가 있다 그랬잖아. to be loved가 돼야 되잖아. 준동사의 태야. 오케이? 코리아 리메인. 아, 이형식 동사 나왔네? 뒤에 보호 자리네. 그럼 뭐가 와야 돼? 응? 프리가 와야 되겠지. 엄마가 왔어. 아, 캡트? 오형식 동사네? 그럼 뭘 확인해?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 확인해야 돼. 뭐가 와야 돼? 클리닝 해야 되겠지. 어, she was seemed. was seemed? seem은 이형식 동사인데 수동태? 맞아, 틀려? 틀리지. 오케이? 자, 이거 뭐가 바꿨어? 씨, 워즈 씨면 되잖아, 이게 수동태. 여기 뭐가 와야 돼? 투비 러브드. 공부 있잖아, 계속 복습하면서 하는 거야, 공부는. 투비 러브드가 돼야 돼. 여기는. 무조건 암기야, 공부는. 어? 빙 서프라이즈드. 여기. 리메인드 프리. 여기는. 왜? 아니야? 문자 보냈어. 2292. 클린. 이거는 she seemed to be. 자, could succeeding. 와, 나 이거 뭔지 모르겠더라. 아, 내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까먹은 거야, 내가. He could succeed in, 그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Selling his good product. 어? 이거 내가 왜 넣어놨지? He could succeed. 아, 이거 저기 같아. Could have succeeded. Could have succeeded.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Selling his good product. 그의 좋은 상품을 파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쿠드 석세디드 인 아, 이거 근데 틀린 거 없는 것 같아, 이거. 이거 내가 왜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 뭐야? 7번은 이프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쓴다 그랬잖아. If it rains, 비가 온다면 나가지 않을 것이다.
must have not done such a cruel thing. She, 그녀는 must have plus pp는 했음에 틀림없다잖아. 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그와 같이 잔인한 것을. 근데 she must그러니까 의미상 그녀가 그와 같이 잔인한 것을 했을 리가 없다지. 했을 리가 없다. 지금 내가 이거 다시 찍어야 되나? 감이 떨어져가지고. 감이요? 한 시간 너무 오래된. 1년 만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이거 저희 cannot have plus pp가 돼야 돼. 했을 뭐 할 리가 없다는 cannot have plus pp거든. 그러니까 의미상 그와 같이 잔인한 것을 했을 리가 없다잖아. 했을 리가 없다니까 cannot have plus pp를 써야 된다 그 말이야. cannot have plus pp. cannot이 뭐 일 리가 없다거든. 자 이건 뭐야? 새가 된다면 내가 새라면 날아갈 수 있을 텐데잖아. 앞에가 가족복 과거니까 뒤에도 가족복 과거가 돼야 되잖아. 이거 I could fly to you지. 여기가 가족복 과거지. 그럼 여기도 가족복 과거 돼야 되잖아. 가족복 과거는 could fly지. 이건 가족복 과거 완료거든. 여기는 had the money니까 돈이 있었다면이지. 가족복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거지. 돈이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지. 응? Could have bought지. Could have bought. 네. 응. 감이 안 오는구만. Could have bought야. 오케이? 그냥 외워. 이거 다음에 출력할 때 빼야 되겠어. 나도 모르는 문제를 넣었어. 아이고 완전 씨. 자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응? If it rains tomorrow. 여기는 cannot have plus pp. 여기는 fly. Could fly. 여기는 headboard. 그렇지, could headboard. 여기 뭐 있어? To be loved. 여기는 빙. 자 그리고 문제가 잘 생각이 안 나잖아. 안 나는 것만 표시. 답을 표시하지 말고 안 나는 것만 표시해. 네. Can that help? 빙. Surprised. 이거는 Remained free. 여기는 clean. Kept clean. 여기는 same. 그냥 same to. 여기는 이거 모르겠죠. 이거는 Rains. 여기는 하지마 씨. 계속 보습하면서 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네. 힘들어. 잠깐 쉬었다 하자. 쯔. 이거 뭐야? 네. 여기. 빙 서프라이즈드. 동명사의 수동태. 동명사의 수동태. 왜냐? 내가 놀라게 되는 거니까. 내가 놀랄 수밖에 없어. 여기는? 여기는 kept clean. 여기는 seemed to. 그 다음에 여기는 7번이요? 응. range tomorrow. 여기는 cannot. 여기는 could fly. 여기는 could have bought. could have plus pp니까. 그 다음에 he seemed. 봐봐. He seems. 그는 보인다.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근데 when he was young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과거를 나타내는 거잖아. 과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부자였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면 to be rich가 아니라 to have been rich겠지. 즉 to 부정사에도 시제가 있다는 얘기야. 준동사에 태가 있었잖아. 준동사에 시제가 있다는 걸 하는 거야. You may begin to question others' idea. 어른들의
생각에 질문을 할지도 몰라. Instead of 뭐 대신에 그들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대신에 이런 건데 blind가 틀렸어. 일단은 그냥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봐야 돼. 사실 찾기 어렵지. 여기 accepting은 동명사거든? 네. 동명사 꾸며줄 때는 부사로 해야 돼? 형용사로 해야 돼? 부사로 해야지. 동명사는 원래 동사잖아. 원래 동사니까 부사로 해야지. There are boys. Slept야? 뭐가 틀렸어? 벤치에서 자는 소녀들이 있다잖아. Sleeping이지. 얘랑 분사가 나왔을 때는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봐야 되잖아. 그러면 관계를 뭐라 그랬지? 소년인데 어떤 소년이야? 자고 있는 소년이지. Sleeping이거든, Sleeping. I saw a boy. 자, saw가 지각동사잖아. 오형식 동사 나왔어? 아, 일단 네가 좀 생각해봐. 이거 뭐가 틀렸어? 응? 응. saw가 지각동사잖아. 그럼 목적격보 확인해야 되지. 그런데 얘랑 능동수동 관계가 어때? 소년이 체포되는 거잖아. 어레스티드지. I approached the shooting line에 들어섰지. 뭐 하면서? 나의 모든 힘든 시간을 remembering 하면서. 오케이? remembering 하면서. 그래서 remembering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가 와야 된다 그 말이지. 이번에 located under the sea, the ship was never to be seen. 바다 밑에 위치되어 있어서 배는 결코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이거 뭐야? locating이야? 뭐가 틀렸어? 그렇지, located지. 주절의 주어가 ship이거든. ship의 위치, 이게 타동사거든. 근데 위치되어진 거니까 배가 위치되어진 거니까 located. 여기는 arrived가 아니라 arriving이지. 자동사야. 자동사는 타동사 없어. 동태 없어. 무조건 arriving at the airport. 그가 도착한 거니까. I know that you want. 어디가 틀렸어? 응? 그렇지. I know what you want지. 앞에도 없고 설명서 없고 뒤에도 없잖아. 자, 다시 봐. 여기 뭐가 틀렸어? 1번이요. 11번. To have been reached지. 과거니까. 12번은 어디가 틀렸어? Blindly accepting이지. 준동사는 부사로 꾸미니까. 13번은? 그렇지. Sleeping 하는 소년이니까. 여기는? 소년이 arrested 된 걸 봤다니까. 여기는? 자,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분사 구문에서 뒤에 목적을 가질 수 있는 타동사니까 ing, remembering. 여기는 located, 과거분사. 여기는 arriving. 그렇지, arriving 자동사니까 도착했을 때. 근데 타동사 여기 적으신 건 아닌데요? 응? 그러니까 타동사 뭐가 있는지 여기 있는 거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 진짜요? 거의 90%까지는 해결돼. 그 여기 앞에 나와있는 그게? 그거 있잖아. BB컴 게스트 목표 리메인 F 넣고. 그리고 뭐 어라이브나 뭐. 아, 솔직히 나도 그거밖에 몰라. 나도 이제 맨날 고등학교 것만 하니까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내가 뭐 문법 나왔을 때 자동사 타동사 때문에 틀리냐 그렇진 않거든. 거의 그냥 요 정도 안에 범위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 아니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이거나 잘해. 네. 뭘 딴 걸 걱정해. 여기 나온 거나 잘 외워. 그리고 여기 나온 거 잘 외우고 혹시 이제 문제 풀다가 그런 게 나오잖아. 그럼 그때 하나씩 더 외워. 네. 기본적인 건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는 와. 그렇지. 네버? 아, have I? 그렇지. 부정부사가 나왔을 땐 도치돼야 되니까 have I felt. 여기는 only after year이 이게 only가 포함된 부사가 강조되려고 나왔잖아. 동사가 도치가 돼야 돼. 근데 일반 동사 못 나와. 그럼요. Did I begin이지. Did I begin.
이거는 33번. 오레스티. 그 남자가 체포되도록 시키다 만들다니까 오레스티드지. 맞아 틀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어거야 과거잖아. 네. 그럼 여기도 과거가 돼야 돼. 그냥 비지티드가 돼야 돼. 네. 여기는 신스야. 기간이잖아. 네. 그러면 have 아시지? 아니 여기가 기간이니까 동사도 기간이 돼야지. 이게 시점이야. 그럼 동사도 시점이 돼야 돼. 기간이야. 그럼 have message 돼야지. I know. 난 압니다. 그녀가 어디 사는지 알아. 의문사가 중간에 나왔지. 동의문사가 중간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확인해? 선행명사 있으면 뒤에 불완전문인지 확인해. 관계사니까. 선행명사 없어. 그리고 타동사 뒷자리야. 그러면 이게 뭐야? 목적어 자리지. 그러면은 간접의문이니까 의지동 어순 확인해야 되지. 어떻게 바꿔야 돼? Where she lives? 그렇지. Where she lives지. I lost the watch. 난 시계를 잃어버렸어. 5년 전에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시계. 자, 잃어버린 게 과거야. 만들어준 건 그 전이겠지.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둘 다 과거일 때는 얘가 앞섰을 때는 have, had, made겠지. 과거 완료 써야 되니까. 오케이? 자, 이거 never have I felt only after a year did I begin. 이거는 orested. 이거는 beasted. 이거는 have met. 이거는 where she lives. 이거는 head made. she. 자 다시 봐봐. 이거 to be loved. 설마 또 몰라. 빙 빙 surprised. free. remained free. clean. clean. seemed to. 이거 틀린 것 같고. brains. cannot. 모르겠어. 가족법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아, fly? fly. 과거 하려니까 had. had. could have. but. 그냥 앞에 이거 하면 여기는 어렸을 때니까 과거잖아. 네. 아. 준동사도 태가 있다 그랬지. To have been rich. 요거를 과거로 못 써주니까 have 플러스 pp를 쓴다고. 네. 여기는 아, 블라인드. 블라인드리. 이거는 슬리핑. 티드. remembering. located. arriving. what do you want. have I did I begin. did. Oh. 야 이씨 빨리. 3년 전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가 얘를 규정해버리거든. 얘가 나왔어? 그럼 동사 확인해야지. 비스티드지. since 나왔어? have message. 여기는 where she lives. where she lives. 이거는 야 이씨 5년 전에 만들었던 걸 잃어버린 거는 만들었던 게 더 빠르잖아. 응. had. 메이드지. 오케이? 응.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중간에. 아들이 들어왔어. 대절을 묻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아니지. 인지 아닌지 물으려고 들어온 거지. 대시 아니라 그럴 때는? 응.
이쁘지. 아. 야, 씨. 아.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 나 보는 줄 알았어. 어, 내가 공놀이 하고 싶다는 걸 묻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아니지. 공놀이 하고 싶은지를 묻기 위해서 들어온 거지. 이거는. 익스펙트가 타동사란 말이야.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지? 네. 그럼 수동태 와야지. 아, expected. 2. 여기는 부사절에서 주어랑 비동사 동반 생략된다 그러잖아. 뭐가 생략된 거야? When ? 주절의 주어는 얘잖아, I.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잖아. 아니 워즈가 생각했겠지. 아니 그냥 왠이 접속사잖아. 어? 왠이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 조동사 나와야 된다며.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 생략됐단 얘기거든. 근데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시켜준 거거든. 아이가 살아나지. 아이가 살아내고 시점이 과거잖아. 과거니까 뭐야, I was지 뭐. 그러니까 when I was asked by my father 이제 원래 문장이. 그러니까 I was가 동반 자살 되니까 when asked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는 요구주한 자명령 동사 났어. 그럼 뭐야? 대절 당위성 있는지 확인하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요구주한 자명령 동사. 그래서 should enter 또는 enter지. I wish. 아 근데 in my youth는 어린 시절이야. 이거는 뭐야? 과거 시점에 대한 희망이지. 그럴 때는 I wish 가정법에서 뭘 쓴다? 과거 완료를 쓴다. 난 희망하는데 어린 시절에 많은. 아이 예문을 내가 이런 걸 썼냐?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예문에. I had met many girls. 많은 소녀들을 만났었기를 희망하는 거죠. 뭐 그런 눈으로 쳐다봐. I should be paid more attention to him at that time이야. At that time 그 당시야. 과거란 얘기거든. 과거니까 어? 과거니까 I should, 여기도 이제 과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Should have paid. 그러니까 should가 해야만 한다잖아. 여기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가 돼야 되는데 should의 과거는 should have plus pp거든. 그래서 should have paid more attention. 좀 더 주목했어야만 해. 그에게. 그 당시에. 아, 이거 천재였는데 못 알아봤나 봐. One of the best ways to learn about movies. 영화에 대해서 배우는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 주어가 원이야. 시제일치. 동사? Yes. is지. I want to know your emotions and that of mine too. 나는 알기를 원해. 너의 감정과 나의 감정들이겠지. 어? 대명사가 나왔어? 그럼 대명사가 받아주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해. 아 복수구나. 그러면 도우즈지. 대세 복수형은 도우즈지. 그러니까 쭉 가다가 대명사 대시나 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단수 복수 확인해야 된다고. The tools for analysis it were not even available. 그것을 분석하는 그것에 대한 분석을 위한 도구들은 이용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analysis가 들어가면 안 되고 전치사 for의 목적어이면서 뒤에 있는 it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되니까 이만큼이 지금 삽입된 거거든? 전치사고. 그래서 for analyzing 이시겠지. 자 다시 한번 복습한다. 여기 뭐가 틀렸어? 자 대절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을 때는 if나 whether를 쓴다. 오케이? 어? 아니 아빠한테 아, 나랑 놀고 싶은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잖아. 의미상 여기는 expected. is expected.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are expected. 여기는 when asked지. I was가 생략됐으니까. 여기는 enter. 여기는 head met. 오케이? head met. 여기는 과거
should have paid지. 네. Should have paid. 여기는 is. 원이 주어고 is가 동사니까 수일지. 여기는 does. 여기는 analyzing. 오케이. 여기 쭉 해치고 여기 뭐야, 여기는 to ask if, 여기는 are expected, 여기는 when asked by.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것처럼 그냥 문제 자체를 쫙쫙 외워버리라는 얘기야. 어차피 요 안에서 다 반복되게 돼 있어. 고등학교 3년 내내 문법은. 여기 enter, 여기는 여기 I had met, 여기는 should have paid, 여기는 one이니까 is, 여기는 뭐야 does, 여기는 뭐야 analyzing. 잘하지? 외우면 돼. 다 필요 없어. 외우면 돼. I remember. 난 기억했어. Took a taxi. Should. Should. 어, 이게 뭐야 이게? 어, 졸려. 어, 요즘에 일찍 잤더니 초저녁만 되면 이렇게 졸립냐? 나 너무 졸려가지고 수업하다 헛소리 할 때도 있더라고. 내가 I remembered. 난 기억했습니다. 이게 과거잖아. 여기도 과거가 와야 된다는 얘기했지. Should have met. 맞나? 씨. 나는 기억했는데 내가 뭘 기억했어? I had. 아 그냥 이거 I had met. 그러니까 이게 과거잖아. 그러면 이게 만났던 건 그 전이지. 그 전이니까 I had met her. 그리고 I had taken a taxi. 그녀를 만났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던 것을 기억했다. 여기가 이제 요 시점보다 앞섰으니까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그 말이지. 여기는 아가 왔고 아가 왔어? 접속사 없네? 그럼 하나는 준동사로 바꿔야 되지. 그래서 아를 지워주고 이걸 분사로 바꿔줘야 돼. 스위스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과거분사로 사용된 박테리아가 해롭지 않았다. Forget. 집 나갈 때 TV를 껐던 걸 까먹은 거야 뭐야, 끌 걸 까먹은 거지. 의미상 Forgot to turn off. 여기는 Start to begin. 다 ing 투부정사 둘 다 되지. I started learning to dance. 난 춤추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it was healthy. 건강에 좋았기 때문에. 야, 틀린 데 있어 없어? 있어. 없는데? 그러니까 start가 봤을 때는 start, begin, love, like 뭐 이런 거 둘 다 되잖아. start, learning 해놓고서 밑줄 쳐놓고 맞았냐 틀렸냐 물어봐. 근데 둘 다 맞는 거야. start, learn, start to learn. 여기는 decide는 뭐뭐 할 것을 결정한 거잖아. decided to study지. to study English. 아, hope to plan to decide to. 앞으로 할 건 다 to 부정사거든. 여기는 practice postpone은 P로 시작하는 건 ing야. practice learning dancing. 춤추는 걸 연습했습니다. 처음으로 시험을 동안에. so practice learning. 여기는 위드가 나왔네? 그러면 여기 넥서스 관계 확인해야지. 다리가 지가 꼰 거야? 아니지, 꼬여친 거지. 크로스다. 여기는 I am embarrassed지. 당황하게 시키다니까 내가 당황된 거잖아. 여기는 the news was so. 그렇지, 사물이니까 놀라게 한 거니까 amazing이지. I will never have you. 자, 허가를 나타낼 때, 해브가 허가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허가를 나타낼 때는 ing가 와. Have you smoking? 오케이. 자, 다시 봐봐. 여기 뭐였어? 네? Had met. I remembered. Had met. 여기는 아가 빠지고 used. 여기는 to turn off. 여기는 맞지? 이거는 to study. 여기는 dancing. dancing. 여기는
여기는 embarrassed. embarrassed. 여기는 permission. 여기는 허가. Have you? 그렇지. 그 let 나왔어. 아, 오영호 씨 동사 나왔네. 목적 격보 확인해야지. You let my son play with your BMW. BMW 가지고 놀도록 허용했다. I really appreciated that. 나 그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뭐야? You let my son play with your BMW. 갑자기. I really appreciated it. 앞 문장 전체를 받을 때 있잖아. 앞 문장 전체를 받을 때는 it으로 받아. It. He heard the monster. 아, heard. 지각동사네? 그럼 목적어 나오고, 이건 삽입된 거고. 목적격 뭐지? 지동현이니까, 뭐야. 그리고 능동이니까. screaming이지, screaming. 지동현이잖아. 그리고 능동이잖아. 능동이고, 지동현이. 그 다음에, never allowed the man. allow 나왔어. 일반 5형식 동사지? 그러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응? 샷이 투샷. 아빠는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샷 뭐야 이게? 뭐 이 말이 이상하네. 나의 아버지는 never allowed never allowed the man allowed가 원시 동사니까 이거 삽입된 거고 이게 너무 이거 shot more. 아 갑자기 뭐 교실에서 총 쐈나? allowed가 5형식 일반 동사니까 여기 two shot이 와야 된다까지. 아니 그거는 이제 never이 맨 앞에 나왔을 때 never have I felt 이런 식으로 my mother don't leave me happy. leave가 5형식 동사거든.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야. with my girlfriend 엄마가 자꾸 방해하는 거지. policeman had his car 경찰이 그의 차를 훔치게 당한 거지. 차가 훔쳐진 거니까 stolen이지. 도둑에 의해서. she knew as much was as most grown-ups. 그녀는 많은 단어를 압니다. 대부분의 어른들만큼. 애가 조그만 애인데 어른들만큼 단어 어휘력이 많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as 사이에는 여기 이제 new의 목적어가 들어갔지만 much가 나왔어? 그럼 뭐 하긴 해? as? 빼줘야지. many was 해야지. many was. start shine bright? brightly야. 동사 꾸며줘야 되잖아. 아니 뭐 아프니까 목소리까지 개판되네 지금. shine brightly. 네. three hours will be enough for us to make your home free. make 5형식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I know. what do you need a girlfriend? 자, what이 왔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야 되잖아. 뒤에 빠진 거 있어 없어? 없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 그럼 what이 아니라? dash지. I can make more money. 나는 돈 많을 벌 수 있어. As you can in this field.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되는 거 같은데? 뭘이 나왔어? 그런가? 10. 아니, 뭘이 나오면 된. 알지만 이게 습관이 돼야지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 뭐였어? 아, it 여기는 heard screaming.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런 전치사구 같은 거 꼭 넣어줘. 뚝 떨어지게 screaming. 여기는 allow 나왔잖아. 아, 투. 1번 5형식 동사니까 1, 2지. 사동진은 1, 2 이거 외웠지? 여기는
어차피 리브가 5형식이니까 목적어 목적. 아 5형식 동사는 목적 격보 확인해야지. 헤드? 아 5형식 동사는 목적 격보 확인해야지. 네. 아 스톤이네? 스톨론이네. 어? was s 뭐지 나왔어? s s를 아 s가 s 붙었으니까 이게 뭐지가 아니라 네. many 여기는 brightly 네. 어, 네. 정신 차려. make 나왔어? free 여기는 dead 여기는 무얼이니까 데니 와야 돼. 오케이? 네. 야씨 이게 뭐였어? heard allow leave had much was가 아니라 shine make I know make more than he wanted to read as many books at the library than he could as지 뚝 떨어져 있지 여기서 아이씨 여기 at the library는 삽입된 거야 원래는 as지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렇게 뭔가 좀 삽입해가지고 뚝 떨어뜨려 놓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as가 바로 안 보여. 그래서 as가 나오면 쭉 찾아가 봐야 돼. 슈베르트는 wrote music. 동사 꾸며줘야 되니까 freely지. 아까 얘를 빼버리면 원래 문장이 보인다 그랬잖아. wrote freely지. I gave you my money. Despite your poor 네가 가난하지만 너에게 나의 돈을 주겠다 줬다 자 Despite는 전치사가 와야 돼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야 Despite가 아니라 절이 왔으니까 도우가 와야 되겠지 although 네가 가난하지만 너에게 돈을 줬다 무슨 말이야 I gave you my money 너에게 나는 나의 돈을 주었습니다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난하지만 가난하니까 줘야지 because를 써야 되겠네 because 그치? 여기는 도치 구문은 원래 어순으로 바꿔봐야지 원래 어순이 뭐야 it may seem easier easily야 easy지 So good So good 원래는 So a good job인데 So 때문에 굿이 따라왔잖아 근데 명사야 그럼 관사가 있어야지 So good a job 여기는 They are not getting as good as good an education 네. as good 아까 so as how however 있었잖아 so as how however가 나오면은 so 형 관명 된다 그랬잖아 that was too difficult a problem for him to solve okay? okay? 자 마지막 as 63번 뭐 as 빨리 해 root friendly 맞아요? 응 접속사 와야지 문장이니까 전치사가 아니라 because 여기는 easy 여기는 어. so good a job 여기는 어. as good 뭐. on 여기 어순이 as good on education 여기는 too difficult a problem 오케이 잘했어 이거 계속해서 봐서 몇 번? 30번 오케이?
까먹기 전에 봐야 돼. 까먹고 나서 보지 말고. 알겠지?